16th gymnast from Uzbekistan, Anora Dablashtova. 자, 계속해서 우즈베키스탄의 아노라 다블라슈토바 선수입니다. 올해 16살이고요. 1999년생. 아주 어린 선수네요. 네, 지금 이 선수도 오늘 군복 리본에만 참가하는 선수입니다. 네. 리본 경기 함께 하시죠. 네, 지금 팔에 리본을 감아서 시작하는 독특한 시작 네. 동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게 저렇게 풀려서 위로 올라가는 게 참 신기해요. 아, 그러시죠? 네, 워낙 길이가 길다 보니까 엉킬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굉장히 기술적으로 엉키지 않게 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 리본 길이가 최소 6m거든요. 네. 굉장히 긴 길이에요. 그런 리본을 이용해서 아주 아름다운 모양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수들이 지금 이런 아름다운 연기를 여기서 웃으면서 하기까지는 이 선수들의 기나긴 땀 흘린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했거든요. 맞습니다. 이 리듬 체조가 사실은 준비 운동이 상당히 긴 운동이에요. 네. 그래서 적어도 이 수구를 들고 음악에 맞추기까지 최소한 2시간의 준비 운동을 하고 이 기구를 처음 드는데요. 와. 네, 기구를 들고도 네 종목을 하기 때문에 기구를 들고 있어 연기를 준비하고 연습할 시간도 굉장히 깁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선수들이 어린 여자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고된 훈련을 겪어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이번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나흘 동안 또 열리거든요. 네. 오늘이 둘째 날인데 선수들이 마지막 날까지 또 체력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나흘 내내 경기가 이어지고요. 어제 오늘만 두 종목에 참가를 하고 내일 하고 모레는 네 종목씩을 경기에 참가하게 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력도 당연히 그렇지만 그렇죠. 체력이 사실은 받쳐진 선수가 진정한 리듬체조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우즈베키스탄의 다블라토바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지난 2014년에 난징 유스올림픽에서 봤던 선수예요. 네, 그렇죠. 개인종합 8위에 올랐습니다. 네, 이제 시니어 선수가 돼서 시니어 경기에 참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해봐도 좋은 선수입니다. 네. 자, 우즈베키스탄의 다블라토바 선수 리본 점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7번 선수는 일본의 미나가와 카호 16.900점을 받았습니다. 17th gymnast from Japan, 미나가와 카호.